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자, 테슬라가 왜잘 될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테슬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만족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건 우리가 수치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요거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은 클리앙의 굴러간다 자동차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에 어느 분이 올리신 거고, 이걸 아이에게 책을 읽듯이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수요일 스피커의 녹 때문에 부상 교체를 받으러 센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서비스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잡고 그 기간이 좀 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 달, 세 달, 네 달, 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건 국산 자동차입니다. 국산 자동차도 뭐 간단한 작업하는 경우에만 가서 빨리 하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좀 많이 뜯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직영 정비 사업소로 가야 되죠. 근데 그 직영 정비 사업소는 국내 국산차들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달 이내는 거의 없고 대부분 두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직영 서비스 센터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야, 국산차가 서비스 편하지 않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국산이나 수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받고 왔는데 그 정비해 주신 분이 여쭤보는 게 A필러 안쪽에 고정핀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고 몰랐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실 때 아마 방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거 혹시 따로 구입이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그 정비사분이 그거 제가 찾아봤는데 부품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A필러에 붙어 나오는 거라 주문이 따로 되는 부품 코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A필러로 교체하는 차량이 있으면 뭐 여유분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 빼두고 연락을 드리겠다.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세요. 라고 그 정비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왔을 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미리 예약을 잡아둘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약을 잡기로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3월 초에 예약을 잡아둔 거죠.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얼마 전이겠죠? 3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와서 그때 그 얘기를 했던 누구누구다. 그래서 에필러에 교체하는 차량이 들어와서 해당 부품을 빼놨다. 그래서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오시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준 거죠. 실제 그 교체 작업에서 빼두고. 근데 그 3월 초가 원래는 예약을 잡아둔 건데 지금이 1월 27일이죠. 오늘 연락이 와서 테슬라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화가 오고 A필러 고정핀이 부착으로 센터에 예약을 해주셨는데 혹시 자택에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방문드려서 모바일 서비스로 처리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네, 좋다 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주소를 불러주고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뭐 첫째 주 정도에 와서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테슬라 모바일 서비스가 많이 이게 모델 S 있잖아요. 모델 S의 뒷좌석과 그 트렁크 열면 그 뒷부분을 이렇게 공구함을 전문적으로 막 넣는 형태로 개조를 해서 이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파워트레인 관련으로는 사실은 큰 고장이 없죠. 어차피 그런 고장은 정말 대대적으로 뭔가를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자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비스 센터를 두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너무나 오히려 그게 비효율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 이걸 개조해서 출장의 형태로 통해서 가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주로 많이 고장나는 뭐 손잡이가 고장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외국에서도 많이 해주고 국내에서도 이게 점점 이용한 것에 대한 후기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쭉 보시면 부품 코드가 없는 부품에 대해서 직원이 네 먼저 확인을 하고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빼두고, 네, 그걸 다시 안내해서 원래는 예약 날짜가 훨씬 뒤인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출장 서비스를 통해서 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의 별명이 힐링 센터죠. 물론 요즘엔 이제 워낙 그분들도 일들이 많아져서 힘들지만 처음에 이제 단차나 이런 걸로 많이 아쉬워하지만 테슬라 자동차를 타면서 불만이 계속 커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유튜버.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면서 테슬라를 욕하면서 테슬라를 싫어하고 테슬라 때문에 죽을 뻔한 걸몇 번씩이나 경험하면서도 테슬라를 계속 사고 테슬라 컨텐츠를 계속 찍는 굉장히 신기한 그 유튜버 분을 제외하고는 테슬라를 처음에는 다들 걱정하시죠. 단차나 어떤 것들을 걱정하지만 처음에 불만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쭉 타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커지는 네, 자동차죠. 물론 아직 서비스 센터의 확충이나 그런 것들은 더 필요하겠지만 계속 확충되고 충전 계속 늘어나고 이게 뭐 요건 조금 다른 사례인데 그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신기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OTA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모델 Y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모델 Y가 전시가 됐을 때가 얼마 전까지는 그 핸들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열선은 있는 게 분명한데 명령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실제 작동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가니까 업데이트 되어서 그래서 그때는 명령을 내리니까 실제 스티어링 휠이 따뜻해졌다라고 이제는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측컨대 아마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기능이 풀어진 거겠죠. 네. 이게 굉장히 대비되죠? 저게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요 열선은 또 다른 글에서 있었던 거고. 저 서비스가 오늘 올라온, 그래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오늘 또 다른 국산차 회사에서 뭐, 사과문이 올라왔었죠. 전기차의 화재에 대해서 뭐, 성실히 잘 처리를 하겠다라는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대비가 되지 않나요? 이상하죠? 대비가 많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오랫동안 화재가 많이 났는데도, 아직도 뭔가를 확인하고 있나? 제대로 된 보상은 언제 이루어질까?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말로는 계속 잘하겠다고 하네요. 네, 반면에, 테슬라는 그들이 부족한 부분은, 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느끼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볼 때, 야, 쟤들이 많이 생산하고, 내연기관들이 차를 많이 찍어내고, 쟤들이 뭐 하고, 야, 테슬라 고작 저걸로 해서 저걸로 해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수치로 이거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불만족은 가장 낮죠. 이건 뭐 미국의 많은 리포트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운행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불만이 낮은 게 테슬라고, 그 다음 타면서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이 유지되는 게 테슬라고, 구매자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층, 뭐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내연기관 통틀어서, 내연기관까지 다 해서, 구매자의 소득이 가장 높은 자동차가 기존까지는 포르쉐와 더불어 테슬라였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이 브랜드에 대한, 이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뭔가 경험하고 나서의 그 만족도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이런 자동차가 없었죠.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언론도 씹고 공격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공격하고 뭐 경쟁 기업이나 뭐 누구나 다 솔직히 미울 거예요. 누구 빼고? 그걸 실제 타는 사람들 빼고. 국산차는 언제 저 정도가 가능해질까요?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